오늘 JTBC 2024년도 7월 3일자 기사네요. 대통령 탄핵 청원 100만 넘겼다. 민주당원 동원 의혹도라는 기사입니다. 아주 처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부터 탄핵이 준비되어 있었던 조짐이 사방에서 들통나고 있죠. 탄핵 청원 공개 13일 만에 100만 명의 동의, 나경원 대통령 탄핵 청원 개딸이 주도라는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청원이 오늘 3일 오전 10시 반을 기해 동의자 수가 100만을 기록했습니다. 5시 기준으로 현재는 102만인데요. 마감일까지 보름 넘게 남았기 때문에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청정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탄핵 서명은 접속이 원활했다면 동의가 500만을 넘어섰을 것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용어는 국민 스포츠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심입니다. 참 자기 집 단속이나 잘해야 돼요. 대통령실은 어제 입장을 내놨죠. 명백한 입법 사항이 없으면 대통령 탄핵은 가능하지 않다고 라고 말입니다. 법리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국민들이 듣고 싶었던 말이 이런 법률적인 설명이었을까요? 그 야당이 주도를 해서 여당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실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할 이유가 없었죠. 그들이 명분을 내세워서 정권을 교체했는데 지금도 나는 그거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이번 키워드 100만을 넘었다입니다. 앵커 김유정 의원님이 이 흐름이 장애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청원 움직임 장애 번지나라는 청원의 민주당원 동원 의혹도 여당 입장은 그래서 지금 그런 좀 그런 거 하고도 남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바로 야당이 저기 공격해 왔잖아요. 아직 정치 시작도 안 했을 때 300만 원짜리 핸드백을 목사 손에 들려서는 목사 손목에다가는 카메라를 장착하고 김건희 여사한테 주는 장면을 전부 찍어가지고 찍자마자 바로 언론에다 보도하고 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저기 윤석열 탄핵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 멋모르고 여당은 참 법조계 출신이라 해서 다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걸 계속 당하고 있었어요. 그 준비된 함정에 빠져가지고. 그래 이번에 지금 100만 넘었다 해도 다 나는 콩으로 메주 쓴다는데도 못 믿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청원의 민주당원 동원 의혹도 여당 입장은 중도층에서 탄핵 청원 얼마나 참여했을까라는 기사입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배를 바다에 띄웠으면은 험난한 파도를 잘 넘기도록 여야가 정부를 돕고 국민들도 한 목소리로 힘을 모아야 그 나라가 발전하고 대외적으로 그 나라가 강국이 되는 것인데 그래야 미래가 있는 법이에요. 그런데 요즘 세태는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는 나라든 뭐든 그냥 짓밟아야 짓밟고 정권을 뺏는 것이 제리예요. 뭐 국가가 빚이 있든 말든 그냥 돈 저기 뽑아서 국민 주면 국민이 다 좋아할 줄 아는데 요즘 국민들은 그렇지 않아요. 나라 저기 1년에 6억 6조가 그 빚의 이자로 나가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6조 이자가 나가는데 더 빚을 져서 국민한테다가 인기몰이 25만 원씩 주면은 그거 국가는 망해 먹고 국민들 준다 그래서 그건 잠시 사탕발림이지 그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몇번 했어요. 그런데 진짜 그 정부 살림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는 저 인기몰이 안 하고 싶겠어요? 응? 그리고 그거 고마워할 사람은 다 이재명이가 했다 그래서 이재명이한테 다 자기 지돈도 아닌 거 나라 돈으로 그렇게 다 줘놓고 다음에 빚쟁이 만들어 놓고 온 우리 후손들은 그리고 인기 발언해서 점수는 자기가 따고 개고생을 하는 것은 대통령이고 누가 그걸 하겠어요? 국민들도 지각 있는 사람이면 그 25만 원 그거 안 받아요.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는 짓밟아야 한다는 파괴주의자가 야당의 분간을 이루다 보니
예전 민주당 모습이 아닙니다. 마치 5060그 독재 군사 쿠데타 정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야당 대표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 탄핵을 들고 일어서는 것이 나라 망해 먹는 짓입니다. 그 나라가 계속 대통령 탄핵하고 쿠데타 일으키고 이런 나라가 제대로 경제가 발전하겠어요? 대외적으로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뭘로 보겠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나오면 전부 구속당하고 탄핵당하고 이것이 무슨 일종의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이 짓거리는 이제 그만둬야 된다고 봐요. 국민의힘당도 마지막 문재인 정부가 끝나는 날까지 탄핵 운운했어요. 마지막 뭐 한두 달 남겨놓을 때까지 탄핵시켜야 된다고 했어요. 국민의힘당도 마찬가지고 더민주도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갖다가 구속시키고 박근혜 대통령 핑계를 갖다가 대서 뭘로 해서 탄핵을 시키고 나서 또 탄핵시켰으면 말지 또 구속까지 시켜서 그렇게 나라망신을 시키는 거예요. 나라망신을. 그래서 진정한 여야의 정치인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김영삼 전 대통령을 본받아야 된다고 봐요. 그들은 정말 거물 정치인이었어요. 죽고 나니까 더욱 가슴에 와 닿았죠. 김영삼 전 대통령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화 운동을 하던 동지였는데 이제 그 두 사람이 한 당에서 이제 대권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둘이 나눠졌죠. 그래서 이제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김영삼 전 대통령은 민자당이 되고 김대중 대통령은 평민당이 돼서 이제 나왔는데 민자당 김영삼 대통령이 먼저 대통령이 당선됐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IMF가 와가지고 나라가 이제 무너지기 직전 아르헨티나 짝이 나기 직전이었어요.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근데 그게 그 위기가 하루하루가 다르게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돼서 한 달 후에 취임식이 있는데 아 취임식까지 너무 나라가 위태로우니까 당신이 빨리 좀 한 달 먼저 받으라 정권을 받으라 좀 나라가 위태롭다 그래서 두 사람이 모아서 국가를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극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기 취임식을 축소를 시켜버리고 한 달 먼저 이것을 받아서는 이 무너져 내리는 IMF로 하루가 급박하게 무너진 나라를 붙들었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온 국민한테 호소하자 김대중을 찍지 않았던 부산 대구 시민들까지 온 전 국민이 다 장롱 속에 금을 갖고 다 나왔어요. 근데 나는 여기서 IMF를 일으킨 김영삼하고 그 IMF를 슬기롭게 이렇게 넘긴 김대중 대통령 두 사람은 전직 대통령을 평가하자면 전 김영삼 전 대통령이 더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 임기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한 달 먼저 자기 체면이라 이 모든 걸 던져버리고 나라를 위해서 지금 당신 급하니까 이 나라가 급하니까 먼저 좀 받으시오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이제 먼저 주니까 받아서 이거 처리한 거야. 그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김영삼 전 대통령이 더 훌륭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체면 뭐 다 던져버린 거예요. 자기 유익은. 그리고 오직 이 나라가 지금 상황이 어렵고 악하니까 한 달 먼저 당신이 좀 얼른 받아서 이걸 처리하라. 그래가지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걸 전부 다 취소시키고 축소시켜가지고 거기에 매달려서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전 국민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그 호소를 하자 전 국민이 대구 부산 저기 시민들까지 다 금을 갖고 나와서 다 국가에다 다 냈어요. 온 국민이 다 금목에 동참했죠. 그래서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를 다시 높이 봤어요. 온 국민이 장수 속에 있는 자기 금을 그냥 나라에다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볼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윤석열
이 대통령, 전 대통령 둘이 체인지할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주 국정을 잘 해서 코로나 전국에서 우리나라를 잘 해서 10위권 안으로 7위까지도 올라갔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냥 돈 있는 거 그냥 다 인심 써버리고 갔잖아요. 좀 나쁘게 말하자면 연보거라는 거죠. 온 국민이 그걸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거 다 모르는 사람 없어. 다 봐요, 그걸. 국민이 그거 준다고 해서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아, 자기 돈 아니니까 자기 인심 쓰는데 다 그냥 베풀고 가는구나. 그러면 이제 윤석열은 이제 그거 지금 1년이면 6조 원의 이자를 해요. 그 국민들한테 다 베풀고 빚이 지금 빚에 대해서 우리나라 빚이 이자가 6조 원씩 1년이면 나가요. 그러면 다음에 이제 그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재명이 지금 25만 원씩 주자고 난리 치는데요. 나는 아주 그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했던 나라를 위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요즘 정치인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들은 거물이었어요. 자기 자신의 이득이나 인기가 머리가 관심이 없고 오직 국가를 위해서 그들은 헌신했습니다. 오늘 뭐 탄핵 운운한데 그 사람 죽이고 탄핵시키고 내가 정권 잡고 이런 거 그만두고 국익을 위해서 이 나라 국민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JTBC 2024년도 7월 3일자 기사, 대통령 탄핵 청원 100만 넘겼다. 민주당 동원 의혹도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